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튜디오 촬영인데요. 오늘은 로도비트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300g짜리 제품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 요 옆에 조그만하고 앙증맞은 100g짜리 제품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로도비트의 효능, 그 다음에 로도비트를 이용한 블루베리 식재 방법에 관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TR의 법칙이라고 해서 알, 그러니까 루트, 뿌리가 되는 거고요. T는 상단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뿌리량에 따라가지고 상단부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뿌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단부가 이제 많이 크게 된다라는 뜻이어서 식물을 재배할 때는 뿌리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고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블루베리의 뿌리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분이라던가 수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로도비트와 같은 제품의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유익한 공생균들 중 뿌리에 직접 침투해서 뿌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초기에 식재할 때 로도비트를 접종을 하면 뿌리의 양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식재하고 난 다음에 양수분의 흡수를 도와가지고 나무의 성장을 좋게 해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있던 300g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6-7포트 기준으로 이제 20-30주 정도를 접종할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 농장을 하시거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300g이라던가 3kg짜리 제품을 이제 하셨는데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내 블루베리에 좀 특별한 무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로도비트를 이제 고려는 하셨으나 전체적인 이제 주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형화 제품을 내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귀여운 100g짜리 제품, 이 100g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치 기준으로 5주에서 10주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100g짜리 제품이고 앞하고 뒤에 하고 패키지가 300g짜리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상당히 지금 고급스럽고 이쁘죠. 그럼 이 제품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도비트의 이제 구성을 봐주시면 100g이건 300g이건 3kg건 전부 다 동일하게 내용물은 두 가지가 있고요. 이게 이제 로도비트 공생균이고요. 이 옆에 있는 건 젤 현탁 가루라고 해서 로도비트를 접종할 때는 이 두 가지하고 물하고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섞었을 때 이게 젤 형태로 해가지고 뿌리에 좀 더 쉽게 접종할 수 있도록 알갱 형태로 만들어주는 재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로도비트 접종에 필요한 준비물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로도비트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동봉되어 있는 젤 현탁가루, 로도비트를 이제 혼합할 수 있는 통하고 물이 필요하거든요. 100g 같은 경우에는 물은 2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쉽게 계량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생수통을 준비해 왔는데요. 저희가 작년 5월이었나요? 저희 사무실 테라스에서 로도비트를 접종한 드래퍼, 로도비트를 접종하지 않은 듀크,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생육을 잘 하고 있죠. 저희가 준비 화면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이게 이제 로도비트의 효과였고요.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이거 하나만 하면 좀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특별하게 뭐 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 로도비트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로도비트를 조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생균을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탁가루. 이 젤 현탁가루는 보시면 피트모스하고 하얀 알갱이가 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준비한 물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로도비트와 젤 현탁가루 물이 잘 섞이도록 섞어주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손으로 제 알갱이 생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섞다 보면 몽글몽글 지금 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올챙이 알? 개구리 알? 그거 지금 만지는 느낌이 딱 나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몽글몽글해서 한 지금 2분 정도 섞은 것 같은데 2분 정도 섞으면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이제 이걸로 블루베리 접종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저와 같이 블루베리에 한번 접종해 보러 가실까요? 다음에 아랫면까지 이렇게 하면 접종이 됩니다.